네, 지난 25일이죠.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실명공개와 함께 비리 유치원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교육 학부모의 광주 지부 연결해서 이번 문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 비리 유치원 홈페이지 공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간의 과정이나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그동안의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문제되고 소입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비리 근절과 운영 체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요. 근데 비단 이건 중앙에서뿐 아니라 지역 교육청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미 지난해 그 국무조정실에서 사립 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이나 또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동 등에 대해서 그 비리 사항을 적발해냈고요. 국무조정실은 교육부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시정 조치 요청을 했었죠. 그러나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곳은 경기도 교육청뿐이에요. 우리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서 비리와 부패가 드러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과 또 사립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나 예산 집행 매뉴얼을 보급할 것을 요구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못했는지 어땠는지 여전히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 반발을 좀 의식해서 관리 감독이나 제도 개선에 소홀한 면이 있었고요. 또 광주시 교육청도 이미 감사를 통해서 여러 비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징계나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이 그간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라도 아쉽긴 하지만 이제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제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람직한 일이긴 하죠. 네, 공개된 자료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인데요. 어떻습니까? 광주 지역 유치원, 특히 사학 비리 문제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 어떤 문제들이 만연해 있습니까? 네, 그 사립학교 비리는 주로 채용 비리나 교비 횡령, 또 고등학교 같으면은 입시와 관련된 성적 조작 등이 많았고 이번 사립 유치원은 주로 회계 부정이 다수였죠. 광주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17년까지 80여 곳의 사립 유치원 감사를 했는데요. 77곳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계 부정은 비리 발생 건수 194건 중에서 17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초등학교나 공립유치원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안에서 비교적 투명하게 회계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기 쉽지 않은 데 비해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이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지 가하게 무쓰듯이 회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국가 지원금이나 학부모들이 낸 원비를 원장 주머니에 넣고 쌈짓돈 뺏으듯이 하고도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언론 발표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교비를 가지고 원장의 지출비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없는 직원을 유령 직원을 만들어서 또 원장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올려서 또 월급을 빼돌린다든지 또 아이들의 교비로 뭐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갖가지 가지가지 비리들이 광주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회계 부정이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 운영진들의 문제도 있을 건데요. 학부모회에서는 가장 커다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학의 문제는 광주의 사학 비리 문제가 많이 그렇지만 사학을 개인 재산으로 여기는 재단이 또 많기 때문이고 특히 유치원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개방성 이런 민주성들이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지 않고 특히 사립 유치원은 국가의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유치원을 사업체로 생각하는 원장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원장들이 비리 문제 터지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집단 행동을 할때또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비리 문제들을 알고도 또 개혁의 칼날을 또 뽑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져야 할 문제가 터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인 해결 과제로 우리 앞에 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학 유치원에도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유치원 운영진들이 그만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가 나서서 사립유치원 재무나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관리 법규를 제정해야 된다고 며칠 전에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교육감들도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상시적인 관리 감독이나 감사 체계를 만들고 제대로 운영해야겠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늘리고 또 한편으로는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나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1세부터 3세까지는 그 보육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4세에서 7세까지는 국가의 정규 교육으로 만들어서 교육부가 책임지게 하자는 그런 보육과 교육의 국가 책임 실현에 대한 이런 국민적인 논의들을 좀더 활발하게 벌려서 체제 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가기관의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사학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참교육 학부모회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